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양서연입니다. 얘들아, 3월 모의고사 보느라 진짜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치? 우리 국어부터 마지막 탐구까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을 텐데요.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진행됐던 2024학년도 3월 모의고사 화학원 전문학 해설 강의 진행해 줄 거고요.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사실 상관없어 얘들아. 그치? 이거 수능 아니고 3월 모의고사잖아. 잘 봤으면 좀 신나면 돼요. 오, 나 좀 잘했는데? 이러면 되는 거고, 못 봤으면 아, 뭐 수능 아니니까 오답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털어내세요. 그쵸? 잘 본 친구들도 너무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이거 수능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내가 어느 파트를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요런 방향성을 잡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해설 강의 진행하기 전에 총평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총평 간단하게 해주면요, 작년 수능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 수능 자체보단 좀 쉬웠어요. 그치? 이 시험 자체가 막 엄청 쉬운 시험이다 그건 아닌데, 우리 3월 모의고사치곤 좀 어렵긴 했어. 너네들이 아마 시험 보다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줄게.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 자체는 없었어. 그치? 막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문제들은 없었는데, 아마 풀다가 중간중간에 좀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중간에 걸리는 문제가 생기잖아 얘들아. 그럼 너네 입장에선 지금 첫 모의고사죠. 아마 딱 모의고사 시험장에 갔어. 그러면 이미 긴장도 했을 거고, 물론 뒤로 가면 사실 긴장하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이미 앞에서 조금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국어 보고 영어 보고 수학 보고 막 이러느라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탐구까지 보면 이미 난 지친 상태야 앞에서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뭔가 걸리는 문제가 생긴다면, 수능 문제 중에 걸렸어,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 투자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점점 힘들어지고 멘탈 털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중간 걸리는 문제들 때문에 너네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고 해설 강의 들어보면 아, 근데 저렇게 풀면 되는 거였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것들도 공부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그런 것도 좀 상기시켜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야 얘들아. 기출 공부의 중요성이 나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마 오늘 3월 모의고사를 좀 잘 본 친구들, 괜찮게 본 친구들은 기출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들 자체가 기출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기출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다. 분명히 아마 이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 우리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공부를 하고 들어갔을 거야. 공부 열심히 했다면 개념 보고 들어갔겠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내가 기출을 완전하게 공부를 끝내고 간 친구들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기출을 내가 어느 정도 봤어, 그래도 난 진짜 빨리 해서 기출을 어느 정도 봤다 하면 좀 잘 봤을 수 있다. 그래서 기출이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지금부터 열심히 기출 파면 되는 거거든요. 기출 유형 분석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 선지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너네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이거 기출에서 본 거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해나갔었지, 이런 행동 습관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출을 강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마 풀면서 이번에 이거 풀고 해설 강의 듣고 그리고 기출 공부해 나가면 아, 맞아, 이게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익숙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네는 기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총평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단원별로 어떤 식으로 문항이 배치가 되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왔는데, 보면 1, 2, 3, 4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배치가 됐었어요. 근데 보면 알 수 있듯이 3단원 문제가 좀 적었어. 그치? 그리고 너네가 문제 봤으면 알 텐데요, 지금 시험지에 요 문제들 봐봐. 문제들 자체가 쉬웠다, 좀 어렵지 않았어요, 3단원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실수를 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좀 가져가는 문제로 가져가서 점수를 획득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색깔이 내가 다르게 표시해놨던 것들은 너네가 조금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다, 조금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야. 너네가 보고 내가 아까 중간중간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에서 좀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 동의원소 문제고요, 이런 것들. 그치? 3단원에서는 걸릴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내가 3단원 공부가 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치? 아니면 거기선 조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주사위? 웬 주사위가 나왔지? 이런 생각은 했을 수 있는데요, 좀 괜찮았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뭐 4페이지는 뭐 4페이지까지 넘어왔어 얘들아. 시간 분배를 잘해서 넘어갔으면 그렇게까지 막 문제 자체가 기출 정리를 했다면 풀 수는 있었는데, 4페이지 자체는 워낙 많은 친구들이 걸리는 부분이잖아. 그치? 4페이지 오면 이제 모니터리 나가기 시작해요. 4페이지라는 그 벽이 생겨서. 알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 이렇게 색깔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우리 지금부터 여기 전문항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봅시다.
자,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한 제조 공정의 개발은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우리 많이 본 거고요. 아세트산은 식초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우리 이거 본 거고. 그치? 산화칼슘과 물을 반응시켜 음식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래요. 자, 내려가 볼게. 자, 보니까 기역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얘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의 수용액은 뭐야 얘들아? 염기성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탄소화물이냐? 탄소가 포함됐냐? 물어보고 있어. 탄소 포함됐니? 아우, 탄소 포함되어 있어요. 디귿 볼게. 디귿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냐 물어봤는데요. 데울 수 있대. 발열 반응이니까 그랬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 그럼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얘들아? 첫 페이지에는 좀 틀릴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첫 페이지는 틀리지 말자 얘들아. 실수하지 마세요. 자, 2번 볼게요. 그림은 화합물 AB2와 CB2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기음성도는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뭐였어? 우리 내가 아예 요것들을 유형별로 딱 요렇게 모형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 쫙 묶어서 우리 센스 오브 기출에서 연습했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됐다면 아마 이거 보고 아우 선생님 좀 조심하라고 했던 게 있네? 뭐야 껍질이 세 개인 것들 조금 조심하라고 했었어. 그치? 요런 것들 보고 이제 판단을 빠르게 했었으면 되는 거고요. 누군지 판단해보면 얘는 누구야? 얘는 MG고요. 얘는 뭐야? 껍데기 3개 있네. 그치? 얘는 CL이었다. 그래서 얘는 MgCl2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치?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8이 지금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 놈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는 OCl2다. 이렇게 갔으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C가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표시해 놓으면 내려가서 실수 안 하겠지. 자, 내려갈게.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냐 물어봤어요. A랑 B 둘 다 몇 주기예요? 3주기예요. 같은 주기가 맞네라는 거. 얘 맞고요. 니은 볼게요. AC는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 내가 계속 조심하라고 했던 거 있지. 이런 거는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거야? 상태를 잘 봐야 돼. 상태. 그치? 얘는 고체 상태예요 라는 거. 그럼 여기서 AC가 뭐야? 라고 했더니 AC는 MgO예요.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인데 무슨 상태? 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이온 결합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습니다 라는 거. 디귿 볼게요. CB2에서 C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누군지 안 찾아도 돼.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대응해서 내려가도 되는데요. 그냥 이거 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우리 여기에서 결합의 극성 물어보고 이러는 거지. 부분적인 음전하, 양전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라고? 전기 음성도로 판단하라고 왔지. 그래서 저기 자료를 저기서 준 거야. 그럼 여기에서 C의 음성도가 크네. 아, 얘가 이겼구나.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조금 뺏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음전하를 띄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네라는 거. 그럼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표는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밀폐된 진공용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CO2의 양, 기체의 양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ET일 때 얘네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내가 항상 동적평형에 도달하였다 라고 나오면 표시를 하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다. 그럼 ET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구나 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B라고 알려줬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야. 아, 평형이니까 얘네는 같겠다라는 것까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기체니까 어떻게 됐겠어? 처음에 요 고체를 넣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얘는 증가를 하겠다. 이런 것도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들아, 이 문제 자체가 이것도 기출이랑 완전 똑같아. 작년 수능에서 똑같은 애들이 나왔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네가 어, 이거 반갑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야. 알겠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라는 거 또 한 번 강조하는 거고요. 계속 볼게요. 자, 밑에 내려가 보면 얘가 예로 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냐? 그치? 동적 평형에 대한 문제야. 그럼 가역 반응은 당연히 맞다고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맞는 선지다. 니은 A가 B보다 크냐? 우리 체크하고 넘어왔죠. 얘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는 거. 자, 3T일 때 예로 승화되는 속도, 그 다음에 예로 승화되는 속도가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3T가 뭐야? 여기 평형이네. 그치? 이 이후에 평형이잖아.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이 같아야 하니까 이 값은 1이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구보다 크가 작가가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다라는 거. 답은 1번 기역만 맞게 되겠다라는 거. 됐어요? 오케이. 자, 4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수소와 2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와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가와나에서 X와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딱 써야 하는 게 있죠. 우리 행동 이거 습관 만들었잖아. 2주기야. 그리고 옥텟을 만족한대. 그럼 여기에서 될 수 있는 애들은 CNOF.
이 친구로 약속을 했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볼 건데 여기 보자마자 이제 떠올라야지. 뭐 8의 개수를 보면 되잖아. 맞지? 그럼 8의 개수를 보면 얘는 8의 개수가 어때요? 아 얘는 지금 딱 두 개네. 그럼 두 개가 누군데? 얘는 산소예요. 맞죠? 그럼 얘는 산소다. 여기에서 얘 산소라는 거 찾았네. 그 다음에 얘 보니까 얘는 어때요? 아 얘는 공유가 4개다 라는 거. 그럼 그게 누구야? 탄소지 탄소. 그러니까 얘는 탄소였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내려갈게. 가와 나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이런 거 찾는 방법 알려줬었지. 무극성 공유결합 이게 뭐야? 같은 놈끼리의 결합. 그쵸? 그럼 같은 놈끼리 결합한 게 있나 찾아봐. 같은 놈끼리 결합한 거 있네요? 같은 놈끼리 결합한 거 있어요. 아 얘는 둘 다 있구나. 니은 볼게. 비공유 전자쌍수는 가가 나의 두 배이냐 물어봤어요. 비공유 전자쌍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외운 걸로 하시면 돼요. 그치? 우리가 점 찍지 않아도 이거 보고 바로 알 수 있어. 자, 한번 정리하고 갈게. 이거 꼭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비공유. 얘는 0이고요. 얘 1이고요. 2고요. 3이에요. 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바로 할 수 있었죠. 왜? 여기 아 얘는 누구야? 얘는 비공유가 두 개 있는 놈이야. 그런 놈이 두 개가 있네. 그럼 얘는 4였을 거고. 여긴 어떻게 되어 있어? 아 산소가 한 놈이네. 그럼 얘는 2가 되겠다라는 거. 두 배가 맞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 가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다 물어봤는데요. 얘는 뭐야? 비공유를 갖고 있잖아. 그럼 직선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하고 기억과 니은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5번. 자, 다음은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요건 뭐였어? 이걸로? 개수 찾고 이러는 게 보통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개수가 주어져 있어. 이번에는 뭐가 나온 거냐면 여기를 숨겨둔 거야. 맞지? 이것도 뭐야? 다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연습했던 것들이야. 자, 보면 우리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볼게. 여기 우선순위 있네. 마이너스 2네요. 얘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얘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아, 너는 뭐야? 너는 그냥 0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됐지? 그럼 할 수 있는 거 다 썼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변화를 찾아야지.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인지. 자, 그거 찾아보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 너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서 얘는 지금 플러스 1이 됐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 몇 개. 그치? 원자 수를 고려해줘야죠. 그럼 얘는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거. 여기도 2, 여기도 2 보이죠?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줬어. 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고 있구나. 그럼 마이너스도 총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도 2가 되어야 해.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 얘네는 지금 n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몰라. 그런데 여기에서 원자수에 해당하는 건 얼마야? 여기는 지금 1이야. 이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쪽이 어떻게 돼야 돼? 얘네가 같으려면 산화된 만큼 환원돼야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 값이 뭐여야 돼? 4에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는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n이 뭐였던 거야? n이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선지로 내려갈게요. i의 산화수는 감소하냐 물어봤어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자, 니은 n은 3이냐? n은 2입니다. MnO2는 산화제이냐 물어봤어. 얘들아 산화제이냐 환원제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야? 산화제냐 환원제냐 그거 거꾸로 하면 된다고 했지. 자, 봐봐. 산화제이냐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야? 얘 환원되냐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럼 환원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산화수가 감소하면 되죠. 감소하는지 확인해 볼게. 얘 4에서 2로 어떻게 됐어요? 아 감소했네. 환원되네. 얘는 산화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됐죠? 자, 6번. 자, 여기까지가 첫 페이지예요. 자, 다음은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기억으로 숨겨놨네요. 그리고 나에서는 지금 개수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찾아주면 되지. 뭐로? 원자수 잘 찾아주면 되잖아.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왼쪽에 H가 두 개 있는데 오른쪽에 없어. 여기 H2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산소가 세 개 있는데 산소가 두 개밖에 없는 게 보였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H2O다 이런 건 금방 찾았을 거예요. 맞지? 그럼 여기도 H2O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A랑 B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눈에 띄는 것부터 가야 되라. 눈에 띄는 거 보면 여기는 지금 CL이 두 개예요. 오른쪽에 지금 두 개잖아, 총. 그럼 왼쪽에도 어떻게 돼야 돼? 두 개가 되어야 해. 그럼 그거 먼저 맞춰주면 여기가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 그 다음에 산소를 따져도 돼요. 산소는 지금 왼쪽에 두 개 있네. 그럼 오른쪽에도 두 개 있어야지. 그럼 너도 2구나.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소로 맞춰도 되고요. 됐죠? 자, 이렇게 되겠다. 그럼 A랑 B는 둘 다 2가 되겠습니다. 내려갈게. 자, 기억은 H2O냐 물어봤는데요. H2O가 맞지요. A랑 B랑 같냐? A랑 B는 2로 같습니다.
자, D급 볼게. 나에서 HCl 1몰과 반응하는 얘의 질량과 가에서 HCl 1몰과 반응하는 얘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어.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질량이야, 얘들아. 너네가 그냥 양으로만 생각하고 빠르게 풀다가 첫 페이지니까 이제 대부분 빠르게 풀려고 하지. 그래야 시간 확보가 되니까. 막 풀다가 이거 양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이선 틀렸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 얘들아.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음 시험에서 실수 안 하면 돼요. 그것도 연습이야. 자, 됐지? 볼게. 자, 그러면 여기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일단 얘네의 양 자체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가에서 HCl 1몰과 반응하는 일단 얘의 양을 보자. 그럼 개수를 봐야겠지, 얘들아. 반응 몰비가 뭐야? 개수비잖아, 결국. 그럼 여기서 보면 얘네는 1대 1이에요. 맞지? 여기 숨겨진 건 1이니까. 그럼 여기에선 얘 1몰이면 너도 뭐야? 너도 1몰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밑에 거 볼게. 밑에 거 보면 얘는 개수가 어때? 얘 1대 2예요. 그럼 얘가 1몰이었다면 얘는 몇 몰이야? 얘는 2분의 1몰이었겠지. 이렇게 일단 알 수 있어. 맞지? 근데 여기서는 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야? 질량을 구하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화학식량이 필요해요. 이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치? 괜히 주는 조건이 아니었어, 이건. 자, 그럼 요걸 가지고 활용을 해보면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얘는 지금 화학식량이 얼마래? 84래. 그럼 여기에 84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1몰에다가 58을 곱해줬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해주면 얘는 29분의 84가 될 거고 이거는 2보다 당연히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맞는 선지. 디귿까지 맞아서 기억니은 디귿 답은 5번.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7번 볼게요. 자, 우리 1페이지까지 내가 실수를 했다면 아, 다음에는 1페이지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요. 자, 2페이지 가볼게요. 자, 보면 표는 2, 3, 6이 바닥 상태 원자 X, Z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S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 분에 P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너네가 속도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외운 게 있어. 자, 내가 센스 오브 기출에서 여기에 대한 팁을 엄청 줬었단 말이야. 이렇게 외워,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외웠어?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었어. 그럼 되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아직 내가 못 외웠어? 그럼 이거를 썼겠지. 근데 그 쓰는 과정에서도 속도가 차이가 나요. 왜? 내가 S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 P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 자체를 핑크팁에서 보고 외웠다면 그게 엄청 빨리 써져서 그나마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거야.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쓰는 것도 오래 걸려? 그럼 여기에서 시간 투자를 조금 했겠죠. 그럼 넘어가는데 조금 힘들었을 거야. 그치? 자, 한번 볼게. 자, 내가 줬던 팁이 뭐였냐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 값이 1인 거랑 2분의 3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외운다고 했냐면 자, 전자 두 글자였어. 왜? 이거 왜 얘기했냐면 S 오비탈 수와 P 오비탈 수 이 분수값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 우리가 그 유형 분석을 했었잖아. 자, 그런 거는 오비탈이니까 세 글자였는데요. 여기서는 전자수야. 그래서 두 글자였어. 두 글자니까 뭐라고? 두 놈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그럼 두 놈 누구야? OMG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내가 이걸 해설 강의에서도 할 줄을 몰랐어요. 자, OMG 이 친구예요. 뭐인 거? 1인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얘기했었냐면 얘들아, 2분의 3인 것도 외울 거지? 넵! 이것도 했었어. 되게 민망해요. 자, 넵. 지금 이 저녁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자, 그치? 자, 이거 해설 강의에서 내가 지금 얘기해주지 외우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걸 외웠다면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요거대로 해볼게. 자, 그럼 이 친구가 지금 OMG가 후보야. X가. 그치? O랑 MG. 이 친구가 후보가 되는데요. 왜? 2, 3, 6이니까.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홀전자수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 홀전자수 우리 알잖아. 1형, 2, 3, 2형. 알죠? 그럼 그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아, 너의 홀전자는 2고요. 너는 홀전자가 0이에요. 이거 쓸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알 수 있어. 왜? 얘가 만약에 0이야. MG여서 0이라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 돼. 1형, 1, 2, 3, 2, 1형 중에 마이너스 1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아, 너는 지금 산소가 답이겠구나. X는 산소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홀전자수가 바로 나오겠지. 2고요. 그럼 여기 1이 되고요. 여기 3이 되네. 그럼 3이 나오는 순간 어때야 돼? 기뻐야지. 왜? 3은 좀 특수하잖아. 마치 15족이잖아. 그럼 너는 좀 기뻐야 하고요. 만약에 넵까지 외웠다면 여기서 바로 결정되는 거지. 누구야? 이 중에 홀전자수가 3개인 놈은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아, 너가 바로 인이었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어떻게 찾아요? Y는 바로 보여, 얘들아. 봐봐. 이거 뭐 그려도 되는데 봐봐, 생각을 해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분의 5래. 그럼 이거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이려면 1S에 꽉 차고 2S에 꽉 차야 돼. 그럼 꽉 차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2P까지 갈 수 있어.
그럼 EP에 같겠네? EP에 5개 찼대. 아, 그럼 EP5로 끝나는 게 누구야? 이게 바로 플로린이네. 이렇게 찾으면 됐던 거예요. 됐지? 얘들아,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이 정도는 외우자고. 이런 특수한 친구들은 좀 외우는 게 편해. 그러면 너네가 바로바로 쓸 수 있다고. 이거 어떻게 외웠어? 기출에 진짜 많이 나왔던 거야. 그치? 요 자료 자체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풀면 된다. 그럼 애들 다 찾았으니까 내려갈게. 자, A는 2이냐 물어봤는데요. A는 2가 맞습니다. 자, 원자가 전환수는 X가 Z보다 크다냐고 물어봤어요. X는 산소 16족이니까 6이고요. Z는 뭐예요? Z는 15족이니까 5예요. 그럼 얘는 맞게 되겠다라는 거. 디귿 볼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Z가 Y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요. 얘는 플루오린이야, Y는. 근데 얘는 2이잖아. 얘는 3P도 채워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오비탈 수는 2이 더 크겠다라는 거. 얘는 맞는 선지가 돼서 답은 5번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얘들아, OMG랑 네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8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마 여기서 조금 걸렸겠지, 우리 친구들. 왜? 저게 약간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유는 그거야.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이 친구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내가 동의원서 공부를 했다고 했어. 근데 내가 여태까지 봤던 거는 조금 뭔가 세계였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핑크팁에서 했던 거 기억나? 우리 핑크팁 자체에서 이런 거를 많이 했어.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 요거 형성되는 방법 이런 것도 얘기해줬었거든요. 그걸 조금 기억을 했다면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 그거 해볼게. 자, 보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을 알려줬는데 여길 지금 숨겨놨어. 얘 A래. 얘가 몇 개인지 몰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을 보니까 분자량은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렇게 네 종류가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율을 따져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얘가 지금 1대 3대 3대 1이야. 오케이. 이런 것까지 알았어.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겠지? 아, 밑에 내려가 보니까 동위원소는 이 두 종류야. M이랑 M 플러스 2짜리. 내려가 보니까 질량수 그대로 원자량을 쓰겠대.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했을 거야. 너네가 아, 이 두 종류야. 근데 얘네가 만약에 2였다면, 저 A가 2였다면 이게 분자량이 세 종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얘랑 얘로만 이루어지네. 얘랑 얘로만 이루어지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네. 세 종류여야 하는데. 그럼 얘는 A가 뭐야? 2가 아니었네. 그 생각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A가 3이면 어떻게 될까? 가운데 낀 놈이 뭔가 더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양 끝에 있는 놈 말고도. 그치? 양 끝에 있는 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가 3이라면 일단 3M이고요. 3M 플러스 6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네 종류가 나오잖아. 그치? 그게 되는지 볼게. 자, 봐봐. 여기 어떻게 되냐면 M짜리랑 M 플러스 2짜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M짜리랑 M 플러스 2짜리가 두 개가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어때? 딱 되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얘들아. 그치? 이렇게 하나 늘려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항성되는 과정은 배웠었잖아. 맞지?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아, 네 종류구나.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 합해보면 3N 플러스 2고요. 얘 3N 플러스 4고요. 3N 플러스 6이어서 2씩 차이 나는 것도 딱 보여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존재 비율에 대한 것들 생각이 들 거야. 그럼 내가 이런 것들 존재 비율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고 했냐면 얘들아, 우리 기억나? 이 분자량에서 중요했던 건 결국엔 양 끝이었어. 왜? 걔네는 한 놈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었어. 한 놈으로 이루어진 애들. 똑같은 애들끼리로. 그치? 근데 여기서 봤더니 어때? 얘네 존재 비율이 1대 1이에요. 그 얘기는 아, 얘네 자체가 1대 1이었구나. 이 의미야. 그치? 그럼 이제 약간 궁금할 거야. 그럼 저 3의 의미는 뭐예요? 그거 얘기를 조금 해줄게. 자, 그럼 일단은 1대 1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얘네가 지금 2분의 1 이런 거잖아. 50%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존재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2분의 1일 거야. 왜? M짜리로만 이루어졌는데 얘 존재 비율이 2분의 1이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2분의 1. 8분의 1이에요. 그치?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요걸 잘 생각해. 우리 요 분자량 할 때 어떤 이야기도 했었냐면 자리 바꾸는 거 꼭 생각해 주라고. 그치?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럼 여기에선 지금 A를 생각해보면 A3인 요런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좀 놔볼게. 자리를 3개를 놨어. 그럼 여기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여기에는 M 플러스 2가 있는데 M 플러스 2가 어디로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로 들어갈지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네요. 맞지? 그럼 얘네 일단 존재 비율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똑같아. 왜? 얘도 2분의 1짜리, 얘도 2분의 1짜리니까. 근데 여기에서 자리 바꾸는 걸 고려해서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됐어?
근데 어디야? 여기도 똑같아. 여기서는 M자리를 생각해주면 되지. M이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생각해주면 되니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둘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둘 다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다라는 거. 그럼 어때? 이거 8분의 3이고요. 8분의 1이니까 1대 3 보이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 나오게 됩니다라는 것까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되는 것도 너네가 알고 있는 거를 이용하면 됐던 거예요. 됐죠? 그럼 내려갈게요. 자, 중성자수는 M자리가 N 플러스 2자리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말이 안 되죠, 그치? 얘는 이쪽이 더 커야 돼요. 얘가 N 플러스 2니까. 맞지? 질량수가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자, 그럼 A는 3이냐 물어봤는데요. A는 얼마야? A는 3이 맞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A의 평균 원자량은 N 플러스 1이다 물어봤어. 얘들아, 평균 원자량. 우리 단골 손님이죠. 동위원소에 나오는 거. 자, 동위원소에 나오는 거 보면 얘들아, 우리 이거 평균 원자량 해보면 그냥 내분점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1대 1이야. 우리 1대 1 어떻게 하기로 했어? 1대 1이면 1대 1 내분점 그냥 가운데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M과 N 플러스 2의 딱 중간은 뭐예요?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맞는 선지다. 이렇게 갔으면 되는 거다. 그럼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현장에 갔어. 근데 기억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선지를 좀 봐봐. A는 3이다가 나왔잖아. 그럼 3을 먼저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치? 선지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도 이용해봐요. 자, 9번 가볼게요. 자, 9번 보면 표는 원자 XZ의 제2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이다. XZ는 각각 CL, K, CA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보통 이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게 막 다른 놈이랑 섞여 나올 경우가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줬어요. 이건 굉장히 금방 풀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제2이온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지만 알았다면. 이거 뭐야? 제1이온화 에너지 자체를 한 칸씩 땡기면 되는 거죠, 그냥. 그치?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 제2이온화 에너지 얘는 이 중에 누가 제일 커야 돼? 그걸 생각해보면 되잖아. 한 가지씩 땡겨. 그럼 원래는 1 이온화 에너지 때는 얘가 되게 밑에 있었어. 근데 얘를 2 이온화 에너지를 하면 어떻게 돼? 한 칸 땡겼으니까 휙 올라가죠, 앞으로. 그치? 그러니까 1등이 누구였어? 아, 여기에서 1등은 너구나. 이거 알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가 앞으로 밀렸어. 근데 K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 원자 번호가 얘잖아. CA. 그럼 어떻게 돼? K가 올라갔어? 그럼 얘도 한 칸 땡겼으니까 얘는 꼴등 맨 밑에 들어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아, 네가 꼴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등과 꼴등을 매치해줄게. 그럼 1등 너가 누구야? 너가 K고요. 그 다음에 꼴등이 누구야? 너가 CA고요. 그럼 나머지 너가 CL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내려갈게. 자, Y는 CL이냐 물어봤어요. Y는 CL이 너무 맞습니다. 자, 이 분수값이 나왔다. 제2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3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저거 확 올라가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확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값이 엄청 크려면 몇 쪽이면 돼? 2쪽이면 돼. 그래야 안쪽 껍질이 뜯었을 때 확 올라가는 3이온화 에너지 확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쪽이 아닐까 생각해봤는데 아, X가 놀랍게도 2쪽이 맞아요. 땡큐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 너 맞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장 크다가 맞습니다. 자, 디귿 볼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자나는 Z가 X보다 크냐 물어봤어요. 얘가 누군데? 얘 K고요. 얘 CAA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네 둘이 관계를 잘 생각해.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얘네 같은 주기예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자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원자 번호가 커지면 그냥 커지는 거다라는 거. 그치? 그거 기억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더 오른쪽에 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해서 너는 틀린 선지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이고요.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치? 이건 간단했어요. 10번 가볼게요. 자, 아마 이 문제를 보고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도 풀면서 웬 주사위? 이렇게 생각했어. 그치? 약간 귀여웠어요. 그리고 그림이 약간 뽀짝해. 갑자기 화학을 푸는데 갑자기 주사위가 나왔어. 약간 기분이 좋으면서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이 왔고요. 자, 해볼게. 표는 원소 XZ로 구성된 가라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림은 주사위의 전개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개도 나왔고요. XZ는 각각 탄소, 산소, 플루오린 중 하나래. 이거는 땡큐야. 완전 대놓고 알려줬어. 보통은 이제 2주기 원소이다 하고 너네한테 맞추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2중에 하나라고 아예 대놓고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가라에서 모든 원자 목적격이 만족한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나다라 구성 원소 나왔고 구성 원자수 나왔고 중심 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어.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걸 봤더니 가라를 아, 이거 많이 나오는 자료야. 공유 전자성분의 비공유 전자성수. 이거 우리 엄청나게 연습 많이 했던 거지. 기출 강의에서 내가 아주 그냥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야. 어떤 놈은 좀 외워라. 어떤 놈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치? 그럼 얘는 아, 이 자료가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수의 눈이 그려진 주사위의 면에 대응을 시켰대. 아, 오케이. 여기에다 대응을 시켰구나.
그때 서로 마주보는 면에 대응되는 두 문자로 옳은 것을 고르래. 문제가 길었어.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이걸 일단 보고 주사위를 조금 관찰을 했어야 돼. 그치? 마주보는 면에 대응되는 두 문자래. 그럼 마주 보려면 얘네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아, 이런 애들이 마주 보는데 그럼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합이 7이면 되는 거야. 아, 이걸 찾으면 되겠구나. 그치? 근데 이건 나중 문제예요. 왜? 일단 누군지를 알아야 얘를 찾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일단 문제 파악은 됐어. 그럼 찾아보자. 자, 지금 가를 보니까 가랑 나를 봐야 되라. 아, 이 특별한 친구들. 우리 요 파트 할 때, 우리 분자 구조 파트 할때 내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친구잖아. 뭐야? 얘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원자 수가 세 개야. 그럼 떠올라야 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어. 뭐야? CO2, OF2. 이 친구들은 단골 손님들이야, 얘들아. 이걸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떠올라야 하는 건 CO2랑 OF2를 좀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CO2, OF2? 오케이, 알았어. 근데 저기에서 공통된 게 나오네. 그치? 그럼 땡큐 아니야. 그럼 걔로 가면 되겠네. 여기 공통된 거 산소고요. 아, 둘이 공통된 거 X예요. 아, 너가 O였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둘 중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와 있어. 중심 원자가 얘가 산소래. 그럼 누구야? 아, OF2.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OF2였다. 그럼 자동으로 너가 CO2가 되면서 얘가 C, 얘가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Z가 지금 C가 되고 얘가 플로린이 되면서 밑에 게다 맞춰지는 거야. 그럼 너가 탄소, 너가 지금 누구야? 아, 산소, 얘가 Y가 플로린, 너가 탄소 이렇게 될 거고 여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플로린, 얘가 탄소 이렇게 되겠네라는 거. 그럼 뭐이 친구도 정말 많이 나왔던 거 아니야. 이 조합인데 구성 원자 수 4개야. 이 조합인 거 보자마자 떠올라야지. 누구야? COF2 떠올리셔야 되고요. 중심 원자 탄소, 확인됐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내려갈게.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탄소랑 플루오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 원자 수 5야. 아우, 너도 참 단골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중심 원자 탄소인 거? 아우, 너무 확인됐고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 맞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해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로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것도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봐봐. 내가 OF2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OF2 외워야 된다고 했죠. 이 친구 많이 나온다고. 그치? 이 값은 되게 컸잖아. 얘는 4고요. 얘는 뭐야? 얘는 1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 얘는 얼마예요? 얘는 4분의 8이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당연히 3이 될 거다. 이렇게. 자, 혹시 빨리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써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공유 전자쌍 수가 얼마예요? 얘는 2예요. 자, 그다음에 비공유가 얼마예요? 우리 아까 외웠던 거지. 얘는 하나당 얼마야? 두개 있고요. 하나당 세개 있어요. 그럼 합해서 8이 되겠다. 요렇게 해서 4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얘는 탄소가 중심 원자네. 8이 몇 개야? 4개짜리예요. 그치? 양쪽으로 이중결합하고 있어요. 얘는 그러면 4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비공유 2개 가지고 있는 놈이다. 그래서 4분의 4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얼마예요? 얘는 비공유가 여기랑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을 거야. 얘는 8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이 친구는 지금 공유가 4고요. 비공유는 플루오린만 갖고 있는데 3개씩 갖고 있는 놈이에요. 얘는 지금 12가 돼서 이렇게 3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치? 이런 게 빨리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요 분자 구조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구름 마냥 뽕뽕뽕뽕 떠올라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야 너네가 얘네가 몇 중결합을 하고 있고 무슨 다중결합인지 뭐 아니면 단일결합인지 이런 것들까지 빨리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줬던 거 CNOF 이 친구들 비공유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아직 안 외웠다? 그럼 개념 다시 가서 그거 빠르게 외우셔야 너네가 문제를 빨리 풀수 있어요. 알겠죠? 요런 것들 찾는 거야. 너네가 3월 모의고사 보는. 아, 내가 이게 아직 안 외워졌구나. 나 여기 빨리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외우고 와야겠다. 요런 감을 찾는 거예요. 알겠지? 괜찮지? 자, 오케이. 자, 그럼 요렇게 됐어. 그럼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합이 7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합이 7이 될수 있는 건 가랑 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랑 라니까 답은 2번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요 문제가 아마 약간 띠용스러웠는데 되게 귀여웠어요. 자, 11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 A 100g에 들어있는 CH3COOH의 질량을 구하기 위한 중화 적정 실험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아마 요거를 문제를 보고 기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친구들은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면서 100g에 들어있는 질량? 이거 뭐 퍼센트 농도 변환? 그거 밀도 나오고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밀도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고 문제를 보면 알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쉬운 문제예요. 그치? 근데 약간 혼동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가를 볼게. 수용액 A 100g에 물을 넣었대. 그럼 이거 보자마자 아, 물만 넣어 유형. 오케이. 물을 넣었어? 그럼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거 떠오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 500ml 수용액 B를 만들었대. 오케이. 수용액 B. 됐어. 자, 그다음에 나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수용액이 비 똑같아. 근데 이번에 10ml래. 아우, 뭐야? 취했네. 그치? 취했어? 그럼 여기에서의 몰농도랑 여기에서의 몰농도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오케이, 여기 중화 적정 문제야. 그럼 농도가 어쨌든 중요할 거니까 너 X몰 농도, 너 X몰 농도 이렇게 해주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X가 밑에 있으니까 K몰 농도로 해주자. 자, K로 해줄게. 너 K몰 농도, 너 K몰 농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의 수용액에 0.2몰 농도 NaOH를, 오케이, 얘 중요한 것 같아. 0.2몰 농도 NaOH를 가하면서 삼각 플라스크를 잘 흔들어주고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얘 부피를 측정했대. 부피 대놓고 나와있네요. 20ml라고.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뭐야? 우리가 지금 농도만 모르는 상태인데 농도 K라고 잡아놨고 얘 부피 다 나와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아, 중화 적정이구나. 얘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같은 중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그걸 표현만 해주면 되네?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같을 거라는 거? 그 식이 뭐야? NMV는 M', M', B'이다, 그거. 그치? 근데 얘네 둘 다 확인해보니까 뭐예요? 둘 다 1가예요. 그럼 1도 굳이 쓸 필요 없고요. 그냥 MV는 M', B'이다, 그것만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거 가볼게. 그럼 써주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K몰 농도예요. 이게 10ml래. 어차피 약분 되니까 그냥 10 그대로 쓸게. 미리 몰 자체로 가자. 자, 그럼 여기 오른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 0.2몰 농도고요. 얘는 20ml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K 나와 안 나와? K 나오지. 이거 약분 되니까, 여기 약분 되면 이거 날아가니까 0.4가 될 거다라는 거. 아, 너 0.4몰 농도짜리였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너도 0.4몰 농도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수용액 A 100g이 들어있었던 질량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아, 여기 물을 넣었어. 물만 넣어 이용하면 용질의 양 변하지 않네? 그럼 여기 있던 용질의 양이나 여기 있는 양이나 어때? 같을 거야. 근데 뭐야? 몰 농도 알고 부피 알아. 개이득?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이 딱 떠올라야지. 그게 뭔데?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몰 농도랑 부피가 보이면 어때요? 냅다 곱하세요. 왜? 그래야 양이 나오니까요. 이 얘기했던 거 우리 100번 얘기한 거잖아. 100번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 그치? 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걸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다만 뭐 해라? 우리 질량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질량이 보여? 그럼 제발 단위 조심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여기도 질량이 보여요? 그럼 제발 단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뭐? 밀리리터를 리터로 정확하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 작업만 잘 해보자. 자, 그럼 그걸 해보면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0.4고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얼마야? 2분의 1리터예요. 0.5리터니까. 얘는 2분의 1이다. 이게 뭔데? 이게 0.2몰이야. 근데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뭔데? 여기에서 구해야 하는 건 얼마냐면 여기에선 지금 얘를 구해야 하는 거야. 질량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냐면 60. 저기 분자량 6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선 답이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질량이었다. 됐지? W는 NM 그거잖아. 그치? 됐다. 이렇게. NM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답이 4번 12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100g에 들어있는 그 유형보다 이게 더 쉬웠어요. 그냥 물을 넣어 유형 저거를 잘 봤으면 되는 거야. 아, 여기서 농도로 좀 페이크를 썼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표는 T도씨 수용액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농도 문제인데 이렇게 표로 등장을 했어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그치? 나왔어. 여기에서도 비슷했어. 되게 이런 자료가 똑같이 표로 나왔고요. 미지수 막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선 미지수가 조금 더 늘어났을 뿐이야.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도 미지수 자체로 나왔어요. 그치? 요거를 해보라는 이야기고요. 이거 아마 그 틀만 잘 사용을 했으면 아마 문제는 금방 풀었을 거예요. 어떤 틀?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그 농도 틀. 그치? 그것만 잘 이용했으면 되고요. N은 N분의 W 틀도 잘 이용했으면 바로 눈에 보였을 거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럼 여기에다 하나 또 쓰고 갈게. 자, 몰 농도랑 부피가 보이면 어떻게 해라? 냅다 곱해서 양을 구해라. 이 얘기였고 여기 보니까 용질의 종류가 나와 있어. X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고요. 여기 Y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이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고 몰 농도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아, 나랑 다는 지금 같은 놈이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이 나오고 여기가 나왔는데 부피랑 몰 농도를 냅다 곱했어. 그랬더니 어때? 아우, 곱하려고 봤는데 이미 뭐 똑같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 용질의 양이 어떻다는 거야? 용질의 양이 같구나.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아, 얘네가 XY로 다른 놈인데 어쨌든 얘 용질의 양 자체는 똑같아 라는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몰수죠? 근데 여기서 질량을 줘줬어.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어? 얘네의 분자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아, 얘네는 지금 1대1이구나. 그럼 여기서 써주면 X랑 지금 Y가 있는데 얘네의 몰수가 얼마인 거야? 몰수가 지금 1대1로 같은 거야. 근데 질량은 어때? 질량은 지금 1대3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얘네 뭘 구할 수 있냐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 분자량은 뭔데? 얘는 n분의 w 해주면 되니까 1대 3이겠네.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알겠어? 그럼 그냥 1대 3 바로 써줬어도 되는 거야. 그치? 계산이 빨랐다면. 됐죠? 아, 1대 3이구나. 분자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는 똑같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시면서 가보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는 지금 용질의 질량이 또 나와 있어. 나랑 다랑.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를 좀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나랑 다를 비교를 해볼게. A랑 V가 있는 얘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지금 같은 놈이야.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자, 내가 또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같은 놈에 대한 질량비는 뭐다? 결국 몰수비야. 같은 놈이니까. 그치? 같은 놈은 뭐 같아? 분자량이 같단 말이야. 같은 놈에 대한 질량비가 주어지면 그냥 그건 양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럼 여기에서 질량비가 1대2야. 그 얘기는 양 자체가 1대2라는 거야. 양?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 양 알려주고 있어? 안 알려주고 있어?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 이거 곱하면 양이야. 그치? 근데 그게 얼마래? 이게 1대2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쵸?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분의 1a지. 여기에서의 양이. 근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2한게 얼마래? 이거 곱하기 2한게 0.1v래. 10분의 1v래. 근데 여기서 구해야 하는 값이 뭐야? v분의 a를 구해야 돼. 그럼 여기서 v분의 a가 바로 되겠다, 얘들아. 그치? 그럼 v분의 a를 구해야 하고요. 그럼 얘는 1로 넘기면 되니까 10분의 1에다가 얘는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게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다 구했어. 여기 우리 x의 분자량분의 y의 분자량. 요 비율 알잖아. 그럼 이거는 3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 값은 얼마였어? 5분의 1이었어. 그럼 5분의 1분 곱하기 3이니까 5분의 3. 답은 5번.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결국엔 여기서 뭐였어? 아, n은 n분의 w라 mv는 n이다. 요거. m은 v분의 n이다. 그 틀만 잘 사용했으면 되는 거죠. 얘들아,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얘들아, 틀을 좀 기억해야 돼. 그래야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런 것들 때문에 그래. 그치? 잘 알고 있겠고요.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보니까, 표는 바닥 상태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자, 전자 배치 나왔다. 얘들아, 전자 배치가 나왔어. 그럼 내가 항상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거 있죠? 제 정체가 누군지. 자, 일단 나왔어요. 정체는 뭐예요? 질소예요. 저게 이제 막 수소가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질소가 나왔어. 그럼 아, 너는 질소구나. 다전자 원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 하나 캐치를 해야 되고. 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라에 대한 자료이래. 그러면 요 놈들이 후보가 될수 있겠다. 이런 것도 좀 써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N은 주양자 수, L은 부양자 수, ML은 차기양자 수이다. 알고 있고요. 그치? 저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미. 자, 내려갈게. 그래서 봤더니 오, N 플러스 L? 아, 너무 익숙한 자료야. 우리 다할수 있어, 저거는. 그치? 우리 이거 아예 외웠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료가 나왔어. 아마 요 자료가 나와서 너네들이 이걸 보고 아, 복잡한데?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넘어간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 번호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기출 분석에 정말 많이 봤던 거야. 어떤 자료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거기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왔었어요. 뭐 이거 더하기 n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바꾼 거죠. 그치? 비슷하잖아. 분수꼴. 그치? 근데 이거를 왜 내가 안 넣었냐면 얘들아, 요걸 분석을 잘했다면 요거에 대한 판단도 좀 빠르게 할수 있었어.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 너네가 제일 먼저 했을 행동을 내가 예측해보면 아마 가를 제일 먼저 썼을 거야. 왜? 우리 n 플러스 l 값 요거 많이 했었잖아. 1에 해당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는 1s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금방 썼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뭘 했었으면 좋겠냐면 s 오비탈에 대한 걸좀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었어. 왜냐하면 얘의 후보가 누가 되냐면 얘의 후보는 3이기 때문에 우리 n 플러스 l 값이 3인 건 더더욱 외우기로 했었지. 많이 나오니까. 얘가 될수 있는 후보는 2p이거나 3s예요. 그럼 너네가 S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를 해놨었다면 이게 조금 금방 됐을 거야. 자, 해보면 얘가 만약에 S 오비탈이라면 L이랑 ML 값이 어떻게 돼요? L이랑 ML 값은 그냥 0이야, 얘들아. S 오비탈이니까, 맞지? 그럼 만약에 얘가 S 오비탈이면 요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그냥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1이 된 거고 만약에 얘가 3S라면 3S의 요 분수 값은 3분의 1이 되어야 하는 거야. 3분의 1이 아니네. 맞지? 아니야. 그럼 쟨 누구였다는 거야? 2p였다는 거야. 근데 2p에 얘의 자기양자 수가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지. 자, 2p의 틀을 만들어 볼게. 자, 여기 기출 분석은 안녕. 자, 여기 보면 2p에 대한 틀을 좀 잡아보면요. 자, 자기양자 수는 저거 그대로 넣을게.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l이니까 p 오비탈의 l은 뭐야?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ml,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값이어야 돼. 근데 얘가 EP이면서 요 분수값이 1이 되려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요렇게 약분돼서 요건 없어지고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짜리였냐면 EP-1짜리였어.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볼게. 자,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친구는 우리가 후보를 모르니까 여기로 가보자. 자, 가보면 얘는 지금 이 값이 2분의 1이에요. 자, 여기에서 2분의 1이 나올 수 있니, 얘들아?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마이너스 1, 0, 1, 플러스 1 중에 골라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될 수 없네. 그럼 이거는, 아, 저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겠다. 그럼 뭐만 들어가면 돼? 아, 그냥 2에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 2가 들어가면 2분의 1이 나오니까. 됐지? 그럼 우리 ES의 M 플러스 L값 알지 얘들아? 이거 모르면 안 돼. 얘는 얼마야? 얘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2여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2가 나오면 여기가 바로 2가 나오겠죠. 아, 이게 2였구나. 그러면 이 값이 2여야 돼? 그럼 얘는 또 EP 오비탈 중에 ML이 얼마면 되는 거야? 이 값이 1이 되면, 플러스 1이 되면 이 값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였어, 정체가? 아, 너는 P 오비탈에 플러스 1짜리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구했지. 내려갈게. 자, X는 2이냐 물어봤어요. X는 2가 맞습니다. 자, 니은 ML은 가와 다가 같냐 물어봤어요. 가는 지금 S오비탈이니까 0이고요. 자, 다는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는 거. 자, 디귿 볼게. 에너지 주는 나와 라가 같냐 물어봤어. 자, 문제에 우린 체크를 해놨으니까 실수할 이유가 없죠. 여기 보니까 질소야. 아, 다전자 원자네. 자, 그리고 나를 보니까 얘는 뭐야? EP고요. 라는 뭐야? 라는 ES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어야 하죠. 얘네 둘이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만 맞는 선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치?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너네가 아는 것들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 막 아무거나 이거면 어떡하지? 이거면 어떡하지?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끄집어내서 퍼즐을 맞추는 거야. 알겠죠? 자, 센스 있게 문제 푸세요. 14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네가 만약에 안 외웠어. 뭐를?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것도 우리 기출 분석하면서 내가 외우라고.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하고 아예 핑크팁에도, 개념 때 핑크팁 자체에도 최다 빈출하면서 넣어놨던 자료인데요. 이걸 외우냐 안 외우냐에서 좀 차이가 컸을 거야. 왜? 외웠으면 그냥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하고 홀전자 수를 빠르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써주면 되는 거거든. 누군지 맞춰주면 되는 거야. 자, 문제 가볼게. 자, 그림은 원자 번호가 일단 연속이래. 아, 얘들아 이런 게 너무 행복하지 않니? 원자 번호가 연속이야. 그럼 쭉 찾으면 되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랑 그 다음에 홀전자 수의 차이 값을 원자 번호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얘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랑 어때? 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나하나씩 얘를 한번 들어볼 거야?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후딱 써. 그게 빨라. 그치? 후딱 쓸게. 자, 그럼 보면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주기에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쫙 써보면요. 외우라고 했던 거. 1, 2, 2, 2. 2, 3, 4, 5죠. 그 다음에 3주기는 5, 6, 6, 6, 6, 7, 8, 9예요. 자,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어떻게 해? 똑같지? 1, 0, 1, 2, 3, 2, 1, 0. 내가 엄청 강조했던 친구죠. 자, 얘도 1, 0, 1, 2, 3, 2, 1, 0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만 하면 돼? 그냥 잘 빼주면 되는 거야. 너네 빼기 잘하잖아. 그럼 빼기 해주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빼기를 해봐.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지금 0이 되고요. 여기 2가 되고요. 1이 되고요. 0이 되고요. 1이 되고요. 1이 되고요. 3이 되고요. 5가 돼요. 그치? 절대값 씌워야 하니까. 여긴 4가 되고요. 6이 되고요. 5가 되고요. 4가 되고요. 3이 되고요. 5가 되고요. 7이 되고요. 9가 돼요. 그치? 이렇게 빨리 빼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을 볼 건데 두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랑 값은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봐. 오르락 내리락은 보이는데 두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같은 상황이 없어요. 여기 오르락 내리락 보이는데 두 번째 거랑 다섯 번째가 있는 상황? 아, 여기 있네. 두 번째 거 다섯 번째로 설정을 하면 여기 있네요. 그치? 오르락 내리락도 보이고 둘이 같은 상황도 보이고. 맞죠? 그럼 요게 답이었던 거야. 이렇게 쓰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라. 금방. 아, 얼마 안 걸려. 자, 꼭 믿고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 찾았으니까 누군지 써줄게.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누가 되냐면 예, 풀, 내, 나, 마, 알.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럼 내려갈게. B의 홀전자 수는 2이냐 물어봤는데요. 얘는 네온이죠. 얘는 0개예요. 그래서 틀렸고. 니은 원자 만드름은 2가 C보다 크냐 물어봤는데요. 얘 알루미늄이고요. 얘 나트륨이에요. 얘네 지금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얘네 지금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원자 만드름. 쪼그라들었어요.
기억나죠?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나트륨이 더 커야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얘는 틀렸어요. 자, D급 볼게.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뭐야? 등전자 이온. 그치?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중요한 것들만 쏙쏙 물어보고 있어. 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A랑 D랑 비교하고 있고, 얘는 플루오린이고요. D는 지금 마그네슘인 상황이에요. 자, 우리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어떻게 썼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어떻다? 크다. 기억나지? 그럼 둘 중에 원자 번호가 작은 놈, 얘 2주기에 있는 이놈이고요. 우리 요 친구들은 아예 내가 정리도 해줬었지. 단골 선임,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이 친구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이쪽이 커야 하니까 너는 맞는 선지다. 답은 D급만 맞겠다. 2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치? 요렇게. 요거는 선지는 안 어려웠어. 이거는 요거만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됐다. 아마 요거는 외웠어도 요거 외운 친구들은 많이 없었겠지. 요거 외우세요. 이렇게 나온다 얘들아. 15번 볼게요. 자, 그림은 금속 이온 AN 플러스 6N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와 C를 차례대로 넣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수용액 가와나에 들어있는 양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M과 N은 3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야? 금속 반응이네. 맞지? 우리 산화환원에서 열심히 했던 거. 거기에서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건 뭐였어? 전하량이 보존된다. 그치?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포인트로 문제 풀면 되게 금방 풀려요. 문제 되게 길어 보이지만. 그치? 자, 보면 길다고 너네가 겁먹을 필요가 없어. 이게 지금 전하량을 따져볼게. 여기 플러스 6M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누굴 넣었어? B를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네. BN 플러스만 있어요. 오케이. 얘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만큼 있어? 9만큼 있어. 그럼 여기에 전하량은 플러스 9N이에요. 이게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돼. 근데 M과 N은 어때? 3 이하의 자연수야. 바로 보이지? 아, 얘네 지금 2대 3이네. 그럼 여기는 3 들어가고 2 들어가면 되겠다. 끝! 됐지? 아, M이랑 N 찾았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전하량은 플러스 18이었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돼야 돼? 여기도 플러스 18이 돼야지.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지금 금속 C만 넣었잖아. 근데 C를 넣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 아, 얘는 지금 BN 플러스가 아직 살아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빠르게 계산만 해주면 되지. 아, 전체 양이온의 양이 나왔고 전체 전하량 알아? 그럼 우리 뭐만 해주면 돼? 얘가 지금 몇인 걸 아냐면, 우리가 지금 N이 얼마인 걸 아냐면 N이 지금 2인 것도 알아요. 그럼 계산해줄게. 자, 계산해주면 너를 지금 얼만큼 남았다고 하냐면 너 A몰 있고 너 B몰 있다고 해보자.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야? A 더하기 B, 양은 총 1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하는 얼마예요? 전하량은 지금 2A 더하기 B가 18이야. 아, A는 얼마예요? A는 6이고요. B가 6입니다. 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내려갈게요. 자, AN 플러스에 B를 넣으면 AN 플러스가 환원되냐? 어떻게 됐어? 얘는 AN 플러스가 어떻게 됐어요? 석출되잖아. 뭐로? A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N 플러스에서 0이 되니까 얘는 환원이 되겠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N은 4이냐 물어봤는데요. N 플러스 N은 지금 어때요? 5예요. 틀렸고. D급. 나에서 BN 플러스와 C 플러스의 양은 6으로 같습니다. 얘는 맞는 선지다. 선지 자체는 안 어려웠어요. 3번 볼게요. 이거 뭐야? 전하량 보존만 기억하면 되게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연습했으면 바로 됐을 거예요. 16번 볼게요. 자, 3단원이 또 나왔는데요. 얘들아,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거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우리 분자 구조 정리했던 부분 있죠. 고표. 고표에서 얘기했던 부분만 잘 기억을 했다면 요거는 그냥 띡띡띡 풀고 넘어갔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아마 이거 풀면서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요. 자, 보면 다중결합이 있는가 물어봤어. 그럼 머릿속에 스쳐야 되는 분자 구조들. 그치? 너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싹 스쳐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게 스쳤다면 바로 나왔겠지? 아, 너 단일결합? 너 단일결합? 너 다중결합 있고 다중결합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얘로 가야 하는 게 얘네 둘이고 요렇게 반으로 띡 나누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여기 평면 구조인가를 물어봤어. 아, 이 친구들 봐. 내가 걔네 때 얘기했던 거. 얘네들이 비교를 많이 해. 왜? 얘네도 공유가 3개인 건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쟤네를 비교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 평면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공유만 3개예요. 벤츠 모양.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평면 삼각형이야. 이름에 예쁘게 나와있네. 평면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평면인 BF3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오에 들어가는 건 NF3다. 얘는 뭔데? 얘는 삼각뿔이야. 왜? 공유가 3개인 건 똑같은데 비공유가 있어, 중심원자에. 그래서 얘는 입체가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로 가볼게요. 얘는 나머지 FCN이 1로 갔다면 1로 가야 하는 건 C2F2예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가를 물어볼 거고, 가는 얘는 얘에 해당하는 거, 얘는 아니오에 해당하는 게 돼야 돼. 그치? 쟤만 맞는 거. 내려갈게. 극성 분자인가는 가로 적절하냐 물어봤어. 얘들아, 분자의 극성. 이게 너네가 많이 헷갈려하는 그것들인데 내가 그 분자의 극성 따지는 거 완전 쉽게 알려줬지. 뭘 찾아라? 거슬리는 놈을 찾으세요.
거슬리는 놈 찾으면 끝나요. 자, 볼게. FCM 봤어. 너네가 이런 것들, 이거 무국성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 거슬려. 엄청. 봐봐. 뭔가 되게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양쪽에 어때요? 중심원자의 비공유는 없어. 근데 양쪽에 다른 놈이 달렸어. 굉장히 거슬리는 상황이에요. 다른 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극성분자가 맞아요. 얘는 극성분자가 맞아요. 자, 얘를 볼게. C2F2.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가운데 삼중결합이 이루어져 있잖아. 얘 어때요? 얘 비공유 없고요. 얘 어떻게 되어 있어? 양쪽에 똑같은 놈 붙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대칭적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얘 뭐야?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얘는 무극성 분자니까. 그럼 얘는 가로 적절하네요. 자, 니은 볼게. 기억에는 이중결합이 있냐? 기억이 뭐였는데? C2F2였는데? 미리 그려줬어. 얘들아, 중심원자에 두 개인 놈들 뭐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치? 우리 얘 말고도 C2F2 말고 너네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 N2F2. O2F2까지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해줬었죠. 자, 그래서 이 친구 말고도 뭐가 있냐면, 자, 우리 N2F2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2F2는 뭐였어? O2F2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온다 해서 내가 내 모의고사, 스파클 모의고사 연습할 때도 이거 얘기해줬었어요. 그치?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너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꺼내 쓸 수 있어야 되라. 알겠지? 자, 오케이, 됐어. 그럼 얘는 이중결합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삼중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는 틀렸다. 디귿 볼게. 결합각은 디귿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요. 얘들아, 이건 또 비교하고 있어. 이제 너네 이거 보면 참 물어볼 거 또 물어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치? 너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지금 결합각이 어때? 비공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더 작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얘가 더 큰 건 말이 안 돼 하고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생각해봐. 얘는 몇 도야? 우리 외운 거? 얘 107도고요. 얘는 120도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1번만 맞습니다. 기억만 맞는 선지예요. 됐죠? 그래서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을 너네가 좀 찾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틀리면 억울한 거야. 틀리면 안 돼. 17번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4페이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일단 여기까지 넘어왔는지를 물어보고 싶어. 시간 확보가 돼서 넘어왔다면 너무 잘했고요. 아직 내가 고개 안 돼. 그럼 2, 3번에서 조금 더 시간을 빨리빨리 쓸 수 있어야겠다. 그치? 빨리 확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혹시나 시험장에서 내가 막힌 게 있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넘어갔는지. 너네가 시험장에서 오늘 넘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알겠지? 자, 볼게요. 17번 보니까 25도씨에서 산성 또는 염기성 수용의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왔고, 가다 중 산성 수용액은 두 가지래.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산 두 개에 염기 하나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pH는 가가 다의 3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건 뭔가 되게 큰 힌트가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pH, pOH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pH, pOH 나오면 실제 값이 나오면 합이 위아래 합이 14예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긴 상대값이 나오고 비율이 나왔고요. 밑에도 지금 pH, pOH 차이가 나왔는데 우리 이것도 진짜 연습 많이 했던 거야. pH, pOH 차이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얘를 반띵을 한 다음에 7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시켜라 요 얘기도 했었는데 숫자가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부피가 나왔어? 부피가 나왔다는 건 이거 양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치? 생각은 열심히 했을 거야.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네가 보면서 내가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 그거를 연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봐봐.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pH분의 pOH가 1대 15라는 값이 나와 있어. 지금 여기가 지금 숫자적으로 나온 힌트잖아. 그럼 이걸 보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보면 지금 얘보다 훨씬 커? 그럼 그 얘기는 일단 pOH가 어떻게 됐을 거야? pOH는 커졌고, 그럼 얘네의 합은 어때? 일정하기 때문에 pH는 작아졌을 거야.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얘를 뭐로 설정하면 돼? 얘는 산이야. 그치? 여기 산이 두 개라며. 그럼 너가 산인 거 확실하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결정을 할 건데, 지금 힌트가 지금 여기 1, 15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무슨 힌트가 있냐면 가랑 다의 pH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제 보통 심리상으로 하나 산 나왔으면 하나 염기하고 싶지 않아? 난 좀 그랬는데, 그치? 이제 얘를 염기로 하고 우리가 가면 되는데요. 자, 우리 오류가 있는지 모순을 찾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 산을 놓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오류가 생길 거라는 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염기다라고 설정을 하고 가볼게. 그럼 얘가 염기다라고 설정을 하고 가보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pH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얘를 미지수로 아예 놔보자. 그럼 미지수로 놔보면 얘를 지금 pH, pOH 이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K라고 둬볼게. 얘 pH를. 그러면 가가 다의 3배이니까 너의 pH는 3K가 될 거고,
그럼 POH는 14에서 3K를 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14에서 K를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를 연습하는 건 했었잖아. 그치?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도 우리 pH, POH 차이를 이용해서 몇 대 몇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연습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 절대값이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큰 놈이 누구, 작은 놈이 누군지를 봐볼게. 자, 우린 여기를 염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더 크냐면 pH가 더 큰 상황이고 너는 산인 걸 우리가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야. 맞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빼볼게. 그럼 여기서 빼면 6K-14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여기에서 빼볼게.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 14-2K인데요. 이게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여기에서 플러스 4를 하면 얘 값이 된대. 그치? 그럼 여기다가 해주면 되지. 플러스 4. 요 식이 되는 거야. 맞지?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얘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럼 넘기면 얘가 8K가 되고요. 이 친구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 얘가 32가 된다. 그럼 K가 얼마예요? K가 4가 나온다. 요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게 아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산이 되면요. 이 값이 음수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쭉 가보면 이렇게 됐어. 그럼 K가 4가 되니까 다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12가 되고요. 너가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고요. 너가 얼마 돼? 너가 10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y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다 구했으니까 y도 구할 수 있지. 여기서 얘 차이값이잖아. 그러니까 y는 얼마야? 아, y가 6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이 위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우리가 y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 다 바꿔줄 수 있죠. 여기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지금 10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pH분의 POH가 상대값이야. 우리가 상대값은 비율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 pH, POH값 지금 가랑다랑 다 알아. 그럼 직자 써줄 수 있잖아. 실제 값으로. 자, 써줄게. 그럼 pH분의 POH고요. 그럼 이 값은 12분의 2가 되니까 얘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실제 값이야. 됐지? 그럼 실제 값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X야. X를 구해야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써볼게. 여기서 뭘 구했냐면 pH랑 POH 값을 아, 구했어. 우리 이거 자신 있잖아. pH-POH 값이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를 반띵해. 반띵하고 누구 기준으로? 7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시키면 되죠. 얼마?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차이값이 2가 되니까. 맞지? 그럼 얘는 8이랑 6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유형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됐었지. 이런 것들. H3O 플러스 그리고 OH-의 분수값. 이런 게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얘는 지수만 꺼내서 걔를 나누기 2한 다음에 7일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시키면 됐었어. 얘도 똑같이 하는 거다. 그럼 얘는 6이랑 8의 조합인데요. 여기에서 뭘 알려줬었냐면 산 두 개에 염기 하나래. 그럼 너는 뭐야? 너는 산으로 확정이야.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pH가 POH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6이랑 8의 조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산이니까. 그치? pH가 8이 되면 산이 아니잖아.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실제 값이 되는 거고 그럼 얘네 어떻게 됐어? 1대 8이네? 아, 그럼 여기가 1이면 얘는 뭐예요? X가 8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내려가 볼게. 자, 나는 산 성수형이냐 물어봤어요. 산이 맞습니다. 그치? 자, 그럼 니은 볼게. X-Y는 2이냐 물어봤는데요. 8 빼기 6은 2가 맞아요. 디귿 볼게요. 자, 양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치? 우리 아까 위에서 이거 읽으면서 부피 나왔네? 그럼 양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이 얘기했잖아. 자, 그럼 가보면 자, 가에서 OH-의 양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선 POH에 관심을 가지면 되고 얘는 POH가 2였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는 지금 100이에요. 어차피 위아래 약분되니까 그냥 밀리리터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다에서 H3O 플러스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pH를 신경 쓰면 되는 거고 pH4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부피가 400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계산 안 해봐도 100분의 1 안 나오는 거 알죠? 여기 이상한 숫자 여기 이렇게 있고. 됐죠?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이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기억과 니은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너네가 모르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여기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다 너네가 알고 있는 자료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 힌트를 준 것들. 저런 걸 왜 줬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출을 진짜 많이 봐야 돼. 알겠죠? 그럼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 볼게요. 자, 보니까 얘들아, 너네 기출 봤으면 내가 계속 기출 얘기해서 나도 지금 지겨우려고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근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니까. 왜?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작년 9월에
되게 비슷해. 거의 똑같이 생겼어. 아예 요 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똑같아요. 알겠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잘해야 돼. 다만 여기서 조금 자료를 조금 더 관찰하는 눈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자, 봐볼게. 자, 보면 9월이랑 똑같다는 거 너네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T도씨 1기압에서 아, 오케이. 일단 같은 온도 같은 부피나 같은 온도 같은 기압 나왔으니까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부피랑 몰수 비례한다. 이거. 그리고 밀도랑 분자랑 비례한다인데요. 여기서 밀도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저것만 쓸게. 자, 그다음에 가 하나에 들어 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떠올라야 하는 게 있어. 보면 지금 얘네가 다른 애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애 여기 똑같이 들어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애 여기 똑같이 들어있어.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고 5W? 5W 똑같아. 어? 7W? 21W? 어? 1대 3?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V리터, 2V리터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어차피 이거 쓸 거니까 1몰, 2몰 이렇게 볼게. 이러면 너네가 편하잖아. 그치? 자, 몰수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Y 원자수 분의 X 원자수의 비는 가 대 나가 10대 1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의 비는 가 대 나가 17대 35. 아,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나와 있고 B분의 A 곱하기 Y 원자랑 분의 X의 원자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럼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걸 좀 써볼게. 자, 해보면 일단 얘네의 몰수를 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 좀 해보자. 자, 해보면요. 얘를 우리가 X몰로 넣을게. X몰로 넣으면 얘는 1-X몰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 같은 놈에 대한 질량비는 결국 뭐다? 그냥 몰수비이다. 그 얘기 했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일단 그거 말고도 이게 X몰이라고 잡았으면 이거 뭐로 잡아야 돼, 얘들아? Y몰이라고 잡을 거야, 설마? 아니지. 똑같잖아. 똑같은 놈 5W, 똑같은 놈 5W야. 너도 X몰인 거야. 맞지?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2-X몰이 될 건데 또 할 수 있어. 얘도 뭐야? 아까 처음에 우리 분석했었죠. 얘랑 얘랑 같은 놈이에요. 맞지? 근데 얘네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라고. 질량비가 1대 3? 양 자체가 1대 3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2-X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이것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거 곱하기 3이잖아. 맞죠? 그럼 얘는 3-3X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넘기면 2X가 1이니까 결국엔 X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지? 아, 양을 구했어. 완전 꿀. 그럼 얘는 지금 아예 우리가 바꿔줄게. 아, 너 2분의 1몰이 있었구나. 너 2분의 1몰이 있었구나. 그럼 너는 2분의 1몰이 있었구나. 그럼 너는 2 빼기 2분의 1이니까 너는 2분의 3몰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ABC 구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해볼게. 자, 보니까 얘는 Y 원자수 비분의 X 원자수의 B야. 그런데 가 대 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Y가 지금 어떠냐면 Y가 C로 같아. 이거 우리 기출에서 연습했던 거잖아. 어, C로 같아? 그럼 이거 자체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냥 이거 자체는 얘에다가 그냥 C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왜? 어차피 2분의 1C 더하기 2분의 1C나 이거 전체가 둘 다 C로 똑같으니까 이거 곱하기 C나 어때? 똑같은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잖아. 얘네가 똑같다면. 여기서도 어때? 2분의 1C 더하기 2분의 3C나 그냥 이거 전체로 아 C로 같으니까 그냥 2C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고. 됐죠? 그럼 우리 Y는 되게 구하기가 쉬웠어. 아 C고요. Y는 C고요. 2C몰이에요. 어? 해봤더니 1대 2야. 그럼 여기에서 1대 2라는 게 나왔어. Y는. X만 구하면 되는데 X가 몇 대 몇인지 몰라. 근데 이 값이 얼마래? 10대 11이래. 그럼 뭐야? X원자 수비가 그냥 나오는 거야. 여기가 5대 11이면 되는 거야. 아, X원자 수비가 5대 11이면 되는구나. 분수를 좀 활용해야지, 얘들아. 냅다 그냥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분수 계산하면 나중에 짜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X원자 수 꺼내보니까 아, 5대 11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 꺼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줄게. 그러면 지금 가에서 X원자 수를 좀 따져보면 2분의 1A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B예요. 이거 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는 지금 2분의 1A에 여기 2분의 3B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값이 뭐야? 5대 1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게 X원자수의 B. 그러면 뭐 E 다 지워줄게. 귀찮으니까. 너 안녕. 너 다 안녕.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서 지금 A 더하기 B고 A 더하기 3B니까 여기에서 5A 더하기 15B가 11A 더하기 11B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6A가 4B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엔 뭐야? A 대 B가 몇 대 몇이면 돼? A 대 B가 2대 3이면 되는 거죠. 그치? 2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그냥 A, B를 2, 3이라고 설정을 하자. 편하게. 2, 3, 2, 3 이렇게. 2, 3, 2, 3. 어차피 구하라는 게 뭐야?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구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C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C를 모르고 왜? 우리 아직 안쓴 자료가 있어요. 전체 원자수의 B가 가드나가 17대 35래. 그럼 뭐 우리 다 아는 거지. 그럼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X 원자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 지금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2고 2분의 3이야. 그럼 2분의 5고요, X 원자수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야? 여기 구했어, 안 구했어? Y 원자수는 이미 구한 상태야. 이거고. 자, 이거 돼. 여기에서 지금 뭐야? X 원자수 구해보면 2분의 2대 2분의 9니까 2분의 11이고, 맞지? 여기에다가 Y 원자수는 2C라고 구해놓은 상황이었어. 이게 몇 대 몇이래? 17대 35래. 다 구해놨더니 전체 원자수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근데 다만 계산이 조금 킹받아. 자, 계산을 해볼게. 여기에 11 곱하면 얘는 187이죠. 그 다음에 34C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랑 같냐면 35에다가 5 곱하면 얘는 175죠. 2분의 175고 이게 35C예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계산이 조금 더러웠네. 그냥 근데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C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75 빼주면 175 빼주면 2분의 12가 되면서 이게 뭐야? 아, C가 6이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정도 계산은 어떻게 해라? 좀 해줘야 된다. 나도 하잖아. 그치? 나도 하면 너네도 할 수 있어. 자, C가 6이다라는 거. 아, 여기가 6이었구나. 이렇게. 그럼 일단 B분의 A는 구했어, 안 구했어? B분의 A는 구했어. 얘는 3분의 2야. 자, 근데 Y의 원자량과 X의 원자량을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처리만 해주면 된다. 자, 보니까 우리가 2분의 1몰, 2분의 3몰 이런 식으로 잡았죠? 그럼 1몰일 때를 알 수 있어, 없어? 1몰일 때를 알 수 있어. 그럼 원자량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걸 좀 해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X2, Y6가 2분의 1몰일 때 5W니까 얘는 10W인 거고 자, 그 다음에 X3, Y6는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지금 2분의 1몰이 7W짜리니까 아, 얘는 그럼 분자량이 얼마야? 얘는 14W짜리겠다라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X를 일단 구할 수 있지. X는 4W짜리다라는 거. 왜?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하나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Y를 구할게. Y 구하면 여기에다 그럼 8을 빼면 되니까 Y 6개가 2W에 차지하는 거고 Y6가 얘가 지금 얼마 차지한다고? 내가 방금 얘기해놓고 까먹었어요. 자, 2W를 차지하는 거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하나당 3분의 1W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지금 Y분의 X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3분의 1분의 4가 되니까 이 값이 12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12다라는 거.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지워지고 4니까 얘는 8이 나오겠다. 답은 5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치? 요거 화학식량과 뭘? 요게 아직 안 됐다면 요거는 조금 계산을 하는 문제였지 요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 요거 못 푸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러니까 화학식량과 뭘이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된 친구들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너네가 많이 싫어해. 우리 1단원 때 내가 얘기했잖아. 가벼운 발걸음인 줄 알았는데 이름은 화학의 첫걸음 이래놓고 무거운 발걸음이라고. 1단원이 원래 좀 양도 많고요. 너네가 많이 미워해. 근데 요런 것들 너네가 알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고.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너네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9번 가볼게요. 자, 끝이 보여 얘들아. 조금만 참아. 자, 표는 A몰롱도 HCl, B몰롱도 NaOH, C몰롱도 XOH2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의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수용액에서 XOH2는 XE 플러스 OH-를 모두 이온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산 하나에 염기 둘이야.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나눠. 그래야 티가 나지. 자, 나눴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부피가 쫙 나와 있고요.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모형이 나왔어. 그래서 너네가 아마 이걸 보고 모형? 모형이 나오면 어때? 너네 또 병 느끼잖아. 근데 그거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모형일 뿐이지 이거 그냥 숫자 자체로 보면 되는 거야. 너네 숫자로 나오면 더 잘할 거잖아. 맞지? 그럼 너네가 여기서 알면 됐었던 내용은 뭐냐면 단위 부피당 처리를 하는 습관만 있었다면 이건 그냥 풀 수 있어요. 단위 부피당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단위 부피당 부피를 어때? 그냥 곱해.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치? 이거 어차피 몰수에 대한 몰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부피 곱해. 그치? 맞지? 부피랑 농도 보이면 어떻게? 그냥 곱하는 거야. 단위 부피당 이거 부피분의 양이온수 물어보는 거니까 부피를 냅다 곱하면 뭐가 나와? 양이온수가 나와. 그 얘기예요. 그치? 그럼 그걸 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A분의 B 더하기 C 곱하기 X분의 Y니까 결국엔 다 구하란 이야기고요. 그쵸? 그럼 그걸 가보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모형이야.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해준 걸 써보면 이걸 분수 표현으로 바꾸면 결국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부피분의 양이온수.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다가 부피를 냅다 곱해주면 뭐가 나와? 그냥 이거에 대한 진짜 수가 나오는 거야.
이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같은 부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부피로 했을 때 모형을 나타냈을 뿐이야. 그치? 그럼 그걸 우리가 실제로 바꿔줄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선 지금 부피가 얘네를 다 1mm로 설정을 한다면 여기에다 그냥 40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지? 단위 부피를 1mm로 설정을 한다면 그럼 여기에서 40을 곱해주면 너는 원래 이 안에서 3개지만 실제로는 몇 개 있었냐면 3 곱하기 40 하니까 120이고요. 너도 얼마야? 너도 120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부피가 80이니까 너는 원래 얼마였어? 2개인데 실제로는 160이었고요. 너도 160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야? 아, 여기 상황을 보니까 너는 HCl이랑 NaOH만 있는 상황이었고 너는 3개가 다 있어. 그럼 여기에서 겹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일까를 생각해보면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종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얘랑 얘밖에 없는데 양이온이 두 종류나 있어? 그럼 그 얘기는 Na 플러스 H 플러스가 다 있다는 거니까 여기선 산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치? 그럼 Na 플러스 H 플러스가 다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액성은 모르겠으나 봤더니 세 개가 들어갔는데 얘네가 어떻게 되어 있어? 두 종류밖에 없어 양이온이. 그 얘기는 H 플러스가 없다는 거네. 그럼 정확한 액성은 몰라.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모르겠지만 산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들어간 놈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이게 누구야? 공통으로 들어간 놈이 바로 Na 플러스여야죠. 여기에 지금 확실하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Na 플러스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였다는 거야? 아, 너가 Na 플러스였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ew Face가 있어요. New Face가 뭐야? 네모야. New Face 네모가 누구였다는 거야? 여기에서의 New Face인 얘였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얘가 바로 XE 플러스였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너가 누구겠어? 너가 H 플러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슬래시 긋고 다 올려줄 수 있죠. 우리 중화 반응할 때 늘 했던 거잖아. 슬래시 긋고 이 위에 얹어준다. 그치? 얘 슬래시 다 그어줄게. 이렇게 다 얹어줘야 너네가 습관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Na 플러스가 120이었으니까 너가 120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늘 항상 얘기한다 얘들아. 여기 중화 반응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친구들은 뭐야? 반응하고 남은 놈이야. 그치? 여기 120이라고 여기다가 냅다 신나 120 써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긴 반응하고 남은 H 플러스가 120이었다는 거고 그럼 처음에는 얼마 있었어야 돼? 240 있어야죠. 그치? 그래야 반응하고 남은 게 120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을 거야? 아니지. 바로 해줘야 되는 거 뭐야? 이런 걸 썼다면 다른 놈한테 얹힐 수 있는지 봐야지. 다른 놈한테 옮길 수 있는지. 자, 보면 여기가 120이었어? 그럼 여기 160. 그럼 여기가 10이었어? 11도 240이면 21 대 480이 될 거다. 이런 거 얹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 160 맞고 그 다음에 얘 뭐야? 160 그대로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X랑 Y를 구해야 돼. 농도는 구했어 안 구했어? 농도는 지금 다 보여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마지막 처리할 때 그걸로 다시 올게요. 자 그럼 다 해서 지금 X랑 Y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모형이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V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X, Y 자체의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 파악만 그냥 그대로 가볼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비율은 어차피 부피가 달라져도 비율 자체는 똑같을 거니까 여기서 지금 구해보면 Na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XE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H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 요거의 비율을 좀 써볼게. 자 그럼 동그라미가 지금 Na 플러스였으니까 넌 1 그 다음에 네모가 지금 얘였으니까 얜 3 그 다음에 나머지 너가 2다. 1대 3대 2의 비율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이제 값으로 바꿔주게 될 건데 이 값으로 어떻게 바꿔줄까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걸 이 위에 얹힐 수 있어 없어? 얹힐 수 있어 얘들아. 그치? 그럼 그걸 그대로 얹혀보자. 자 그럼 보면 얘는 지금 11대 240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돼? 얘는 24XV가 되면 돼. 근데 V는 사실 조금 귀찮긴 한데 일단 써주기는 다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면 돼? 얘는 지금 41대 160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돼? 4YB가 되면 되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면 돼? 얘는 지금 21대 160이야. 그럼 너는 8V가 되면 되죠. 그럼 농도가 똑같잖아. 농도 똑같이 표시해줘야 되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이용할 수 있어. 자, 보면 여기에서 대놓고 지금 나와 있는 애는 뭐야? 얘들아, 내가 항상 유의해야 된다는 이온들이 있었지. 그게 뭐야? 구경꾼 이온.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구경만 하고 낸다 딩가딩가 노는 애들이 아니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그치? 그럼 이 구경꾼 이온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구경꾼 이온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4YV랑 그 다음에 8V가 나와 있는데 얘네의 비율이 어떻대? Na 플러스 대 XE 플러스가 1대 3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 그냥 V 띌게. 그럼 파이는 얼마야? 8은 12y가 나올 거고요. 그럼 y가 얼마라는 게 나와? 이게 3분의 2라는 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아, y가 3분의 2였구나. 오케이. y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안에 얼마가 있었냐면 얘는 3분의 지금 8이 있었던 거야. 3분의 8v. 이게 yv에 있었죠. 3분의 2v 안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저기에 나와 있는 값으로 바꿀 수 있게 되겠지. 그럼 그걸 좀 바꿔볼게. 자, 바꿔보면 지금 na 플러스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지금 3분의 8v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친구가 8v가 나오는 건 당연히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얘 두 배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6v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걸 왜 썼을까? 저기 x 구하려고. 우리가 이 덩어리 자체를 알기는 아는데 이 안에 h 플러스의 값을 실제로 알기 때문에 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h 플러스를 써볼게. 자, h 플러스를 써볼 건데 항상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 거. h 플러스는 반응하고 남은 거야. 그럼 5h 마이너스 신경 써주면서 얘네가 얼만큼 반응했는지를 잘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처음에 있었던 h 플러스는 24xv야. 근데 우리 v 다 떼버릴게. 그럼 24x였고요. 여기에서 일단 NaOH가 들어오면서 얘를 없애는 건 얼만큼이야? 3분의 8V만큼이야. 3분의 8. 자, 그럼 얘가 들어왔을 때를 좀 조심해야 돼. 이 친구는 지금 2가짜리예요. 그치? 그럼 OH-가 8 덩어리가 들어온다면 OH-는 몇 개씩 들어와?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16개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는 16개가 반응을 한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남은 게 얼마래? 남은 게 3분의 16이래. 아,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h 플러스죠. 그치? 요 의미만 알았다면 요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럼 24x를 계산을 해볼게. 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기면 3분의 24 되니까 8이 될 거고요. 8 더하기 요값 넘어가서 16이 되니까 아, 이게 24가 될 거다라는 거. x가 얼마야? 아우, 너무 깔끔해. 감사합니다. 1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x가 1, y는 3분의 2 나왔어요. 그럼 여기 다 구할 수 있네. 1이고 3분의 2니까 이 값은 3분의 2가 나올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분의 b 플러스 c, 저건 뭐야?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농도 나왔어 안 나왔어? 얘들아, 농도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뭐야? 우리 농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물론 이거분의 이거 계산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네 부피를 다 똑같이 맞추면 같은 부피일 때 덩어리 수를 그냥 따져주면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지금 40일 때 160이면 얘를 계산해주면 얘를 20으로 바꿔주면 20일 땐 80인 거야. 맞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귀찮으니까 애들 그냥 그대로 쓰자. 우리 약분도 하지 말고. 그럼 A는 지금 A, B, C 순서죠. 그럼 요거 그대로 해주면 지금 48분의 0은 뗄게. 48분의 지금 B는 누구야? B는 얘고요. 8 더하기 얘는 뭐야? 16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4니까 아,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얘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2분의 1 돼서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하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계산은 마지막 계산은 되게 깔끔하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네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대로 하면 돼.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얘들아, 너네가 들어가 보면 단위 부피랑 너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 개념 때 다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얹히는 습관을 가져라. 그것도 우리 틀 잡을 때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경꾼이온 얘들아 중요해요 라고 했던 것도 뭐야? 다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맞지? 이런 것들. 중화반응 자체는 어렵게 실제는 안 되는데 너네가 지금 상황이, 시기 자체가 중화반응까지 내가 완벽하다라고 하기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못 풀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이거 풀 수 있어 라고 될 때까지 연습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음 시험에서 맞으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렇게 쿨하게 넘기세요. 그럼 우린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20번으로 가봅시다. 자, 마지막 20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A 더하기 B가 EC가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내가 늘 체크하라고 했던 거 계상. 그치? 우리 계상시 체크해야 돼요. 계수랑 상태 체크를 해보니까 아, 계수는 지금 얘만 지금 미지수인 상태고 다 기체, 기체, 기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니까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가완화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에서 A가 모두 반응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체크를 해줘야지. 반응 다 완료했다는데. 그럼 나에서 넌 다 반응했구나. 네가 한 반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반응 전 기체의 질량을 제시해줬고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랑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밀도의 이 분수값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계수랑 B의 분자량 분의 C의 분자량. 결국엔 뭐 다 구하라는 거네.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제 너네가 막 생각을 할 거야. 밀도 자료? 우리 정말 많이 사용했던 거야. 맞지, 얘들아? 밀도 자료는 우리가 연습할 때도 정말 많이 했고요. 밀도 자체 이거 사용하기 되게 괜찮아. 자, 봐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얘들아, 같은 실험이야. 그럼 같은 실험이면 무슨 법칙이 떠올라야 돼? 질량이 나왔어. 그럼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치, 밀도에서도 마찬가지야. 밀도가 나왔어. 그럼 밀도 자체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여기도 질량이 들어가 있어.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떠올라야 돼. 같은 실험 질량은 어떻게 돼? 같은 실험이면 질량은 보존된다고. 그럼 반응 전, 반응 후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같은 실험 내라면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반응 전후 전체 기체의 밀도를 줬지만 반응 전후 부피비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걸 좀 써볼게. 자, 부피비고요. 부피비를 써줄 거고, 자, 반응 전,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몇 대 몇인지를 표현을 좀 해줄게. 자, 그럼 얘는 역수라는 걸 기억해야 되더라. 그럼 얘를 보면 반응 전후에 지금 밀도가 4대 5야. 그럼 부피는 어떻겠어? 5대 4가 돼야겠지. 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 밑에서도 얘기해줄게. 자, 밑에서도 얘기해주면요. 여긴 반응 전후가 지금 밀도가 3대 4야. 그럼 역수니까 부피는 4대 3이었겠다. 이 얘기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치?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같은 실험 내에서는 밀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캐치를 하셔야 되고 우리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 오케이, 이거 하나 캐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갔더니 일단 한계 반응물이 얘래.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요. 여기 숫자가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한계 반응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나?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돼. 이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면 15W, 24W예요. 그럼 얘를 좀 맞춰보자는 생각을 하면 돼. 어차피 우리가 B대로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너를 한번 맞춰볼까? 너를 30W, 그럼 너도 두 배가 돼서 48W 이런 상황으로 맞춰보면 어차피 두 배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상황이, 그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30W랑 32W가 있을 때도 너가 모자랐는데 얘는 지금 32W에서 48W로 한참 늘어났어. 늘어났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도 한계 반응물은 얘가 되겠지. 그치? 곱하기 2만한 상황이니까 그냥 반응 자체가 두 배가 됐을 거고요. 그럼 상황 자체는 똑같아. 그럼 한계 반응물은 여기서 네가 됐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한계 반응물 이렇게 찾았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했으면, 요걸 찾았다면 이렇게 멈출 게 아니라 한계 반응물 동그라미를 쳤어야 되더라. 그럼 뭘로 가야 돼? 중라인비로 가야지. 반응비를 가야지. 그치? 그럼 중라인비로 달려가서 우리 중라인비 항상 여기 앞에다 표시했었어. 그럼 얘가 15W 반응할 때 얘는 30W 반응하니까 아, 중라인 자체가 몇 대 몇이라는 이야기야? 1대 2였단 뜻이야. 그치? 그럼 얘는 중라인이 아, 1대 2구나. 반응을 1대 2로 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멈출 거야? 얘들아, 이거 좀 신나야 돼. 이거를 너네가 지금 우리가 중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길게 했었던 거 기억나, 얘들아? 우리 개념 때 중라인 자체로 몇 강을 했었는데 그 중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담아놨어. 봐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라인을 찾았지. 이 중라인을 보면 우리 또 뭐 떠올려야 되냐면 반응 전후의 몰수 변화, 기체랑 부피 변화 이 얘기를 했었어. 부피 변화 띠리리 여기 나와 있어. 그치? 그럼 여기 보면 부피 변화 자체도 중라인이 1대 2이기 때문에 부피 변화도 1대 2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 지금 뭐야? 몇 대 몇인지 비율을 알아. 그럼 한 놈을 설정해. 5사로 설정을 할게. 그럼 얘를 맞춰볼게. 그럼 여기에선 지금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럼 1대 2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라인이 1대 2라면 변화도 어떻게 돼야 돼? 여긴 마이너스 2여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숫자 자체가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꿔주면 되지. 곱하기 2 해주면 되잖아. 8대 6.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아, 마이너스 2가 되네. 아, 그럼 8이랑 6으로 설정해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는 5랑 4, 여기서는 8, 6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럼 다 했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는 걸로 다 세팅이 된 거야.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 아, 이렇게 나와 있어? 반응 전에 몰수가 나왔네? 반응 후에 몰수가 나왔네? 근데 반응 전에 질량이 대놓고 다 나왔네? 그럼 저걸로 양을 바꿔주면 되는 거지. 왜? 같은 놈에 대한 질량비는 몰수비니까 너를 A몰이라고 하고 너를 EA몰이라고 해줄게. 아, AB가 또, A가 또 개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너를 지금 누구라고 하냐면 너를 X몰로 해주자. 너 X몰, EX몰로 해줄게. 그 다음에 너는 뭐야? 너는 3Y몰, 너는 4Y몰로 해줄게. 근데 반응 전에 몰수가 어떻대? 5몰이고 여기선 8몰이래. 그럼 그걸 계산을 해주면 저기에서 지금 4x 더하기 3y가 여기에서 5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2x 더하기 4y가 8인 거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연립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보이면 해도 되지. x가 2, y가 1이면 계산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바로 딱 맞아 떨어지죠. 그치? 그래서 아, x가 2고 y가 2야? y가 1이야? 그럼 가서 바꿔주면 되는 거네. 여기에서 지금 x가 2니까 너가 2, 3몰이 될 거고 너의 몰수는 2몰, 4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고 3y, 4y인데 y가 1이었으니까 너는 3몰, 4몰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반응 후에 볼 수로 아니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럼 보면 너는 지금 얘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이 몰이 다 반응할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얘의 개수는 모르고 얘네 둘의 개수만 알아. 그럼 이제 너네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돼. 아, 너가 그럼 X몰만큼 반응하면 C는 지금 플러스 2X만큼 생성이 될 거야. 그럼 얘랑 지금 3-X만큼이 남았을 거고 그럼 반응 후가 지금 4가 되니까 3-X 더하기 2X가 4구나 이렇게 해서 3 플러스 X가 4야? 그럼 X가 얼마야? 1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 그치? 개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면 지금 봐보면 어떻게 되냐면 A는 다 반응하니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A는 신경 쓰지 마. 지금 B랑 C만 생각을 할게. 요게 C니까 B랑 C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B랑 C만 따져보면 B랑 C는 1대2야. 그럼 얘는 요대로, 요 개수대로, 우리 개수대로 반응하는 걸 한 번 반응한다고 했었죠. 한 번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증가하는 반응인 거야. 맞지? 그럼 얘는 1 증가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 3에서 얘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3몰만 있는 상황에서 4몰이 됐어요. 반응 후에. 그 얘기는 아 1만큼 증가했네. 그럼 개수대로 반응했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 2구나.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너네가 미지수로 해도 사실 이거 씩 쓰는 게 몇 초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게 바로 보였다라고 하면 아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구나. 이렇게 금방 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 다 보여준 겁니다. 이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에서 다 썼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보여? 아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것까지 알겠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가 다 반응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개수비가 지금 반응 몰비 그대로 2대 1대 2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야. 우리 반응 몰비가 뭐야? 반응 몰비가 지금 결국엔 개수비였잖아. 몰수로 볼 땐 중라인 B가 개수비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아 A가 2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A가 2야 나왔는데 아 분자량을 알아야 돼. 분자량은 얘들아 이제 너무 쉬워. 금방 해. 자 봐봐. 자 여기서 분자량 우리가 지금 1몰일 때가 사실 분자량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어차피 비율이야. 그럼 또 뭐만 하는데 여기에서도 몰수를 맞춰주면 돼. 이해됐어? 자 몰수를 맞춰줄게. 자 몰수를 맞춰주면요 2몰일 때 지금 15W예요. 그럼 여기도 2몰일 때로 맞춰주면 2몰일 땐 16W죠. 그럼 얘네 분자량 B가 15대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그럼 얘가 15라고 할게. 나 너 15고 너 16이야. 어? 우리 개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분자량을 두 놈이나 알았네? 그럼 이거 뭐야? AA 더하기 BB는 CC입니다. CMC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AMA 더하기 BMB는 CMC입니다. 우리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분자량 이용하는 방법 알려줬었어. 그치? 그러니까 W는 NM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거 이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30 더하기 16이 2MC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엔 MC가 얼마예요? 이게 23이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분자량은 얼마였어? 여기서 23이 되면서 B랑 C의 분자량 B가 16분의 2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날라가니까 8분의 23,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치? 이렇게까지 하면요. 뭐냐면 우리 20번까지 다 푼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 양적 관계 너네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밀도에 대한 접근도 우리가 정말 기출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질량 보존의 법칙 떠올리는 거 그리고 우리 이 분자량 이용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이용하는 거 분자량 구하는 식 이런 것들 우리 다 열심히 분석을 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출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 있지. 공부하면서 여기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런 포인트들을 다 넣었어. 선지에. 그치?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면 6구평만 중요한 게 아니야 되더라. 3평도 되게 중요해. 보면 문제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아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거구나.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정말 좋은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설 강의 듣고 또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꼭 확인을 하면서 너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또 얘기를 할 거지만 기출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 공부 방향성을 잡으면서 기출을 내가 어떻게 보겠다라는 것까지 잡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아 내가 이 유형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해설 강의 듣느라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 알겠지? 우리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